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의 많은 심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 심리 상태는 뭘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다양한 불안을 경험하죠. 그게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일 수도 있고요. 어제 제대로 처리 못해서 계속해서 찜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먼 훗날 나타날 일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참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에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그 수준이 높은 불안감이 우리 한국인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특별한 불안감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그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불안한 심리의 모든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느끼면서도 가장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특히 취약하면서도 강하게 느끼는 그런 불안이 있죠. 이른바 고립불안. 고립불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Fear of Negative Evalua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하는 걱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대부분 관련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내가 그 무리에서 당연히 고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불안이 강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외로움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5-HTT-LPR이라고 하는 특정한 유전자적 요소들을 구분한 게 있는데요. 이 유전자가 많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집합주의로 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5-HTT-LPR이 많을수록 외로움을 더 잘 느낀다는 겁니다. 보시면 세계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의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포가 늘어날수록, 이 분포가 높을수록 개인주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집합주의의 확률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같이 상승합니다. 바로 이 정점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바로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유난히 이런 비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한국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죠. 집단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자아까지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주의 때문에 늘 누군가와 만나서 일도 하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다 혹은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자기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의 유전자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전자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차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외로움을 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러니 그 외로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타인의 존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고립에 대한 불안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다 보니 그게 불안에도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 부정적인 평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내리는 평가일까요? 바로 타인이죠. 그래서 남의 시선으로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남의 기대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높은 그리고 많은 그런 문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내 기준이 없으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고 내 기준이 없으니 뭘 해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상태도 매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고민을 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주. 크게가 아니라 자주.
이번엔 어디까지 남의 기준을 신경 쓸까? 그걸 넘어가면 어디서부터는 내 기준으로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끊임없이 자주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시선 때문에 A를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의 양이 있다면 반드시 그 후회한 만큼을 적어야 됩니다. 만족의 양도 적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운동화는 뭐다? 나한테 자동차는 뭐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혼란스럽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바로 자기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정의는 정답일 수도 없고 정답일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자기 정의에 기초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저는 KTX를 자주 애용합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KTX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더 중요한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자켓을 제대로 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강연을 많이 해야 되는 저에게 다른 운송수단은 자켓을 보관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한 번쯤 써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업무 분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기준을 정하는 게 또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 라고 먼저 자기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 정의 내리지 않고 업무 분담에 관련된 대화에 바로 들어가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떠지? 저 친구가 나한테 일을 너무 떠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죠. 끊임없이 맞던 틀리던 간에 내가 보는 나의 관점에 의한 정의를 생산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 늘 공존해야 되는 고립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자주라고 말씀드린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행복도 빈도인 것처럼 내 기준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건 역시 중요한 건 자주, 즉 빈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을 여러 번 기꺼이 하다 보면 내 기준이라는 건 결국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생각했던 이런 작은 기준들을 다 합치면 내 삶에 꽤 자연스러운 나만의 이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계속해서 남의 이론과 합쳐지고 더해지고 떼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정교화되고요.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고민을 매번 기꺼이 하셨던 분들이 한 사람의 자기 인생의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고민 한 번 딱 하고 그 원칙대로 평생을 살려고 하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남의 기준과 내 기준 사이에서 많은 것을 늘 기꺼이 조금씩 매번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괜찮았던 적정한 기준이 내일은 부적절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고립불안을 없애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립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의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얘기라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진정제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정적인 평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고립된다라는 걸 느낄수록 어떻게든 맨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수록 용기를 내서 첫마디, 먼저 인사, 먼저 의견, 사소한 얘기들을 먼저 선점을 하면 말 그대로 불안한 게 아니라 세력을 선점하는 셈이 됩니다. 먼저 웃으시고, 먼저 감탄사 내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의견을 얘기하시는 이 두 갈씩의 습관 하나를 먼저 가지시면 내가 고립불안을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힘들게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큼은 분명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전반에 커진 불안이 오로지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불안이 커지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로 불안 완화제를 행복 촉진제로 착각하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불안 완화제?
행복촉진제?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안 완화제는 뭘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죠. 무언가 좀 든든해지는 겁니다. 행복촉진제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둘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불안이 없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그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대표적인 완화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만들거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심리학자 대니엘 카나만을 비롯한 많은 다른 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의 양은 연소득 7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정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일 때보단 4천만 원에 대해 좀 더 행복한 거죠. 하지만 8천만 원이 넘어서면 행복과 소득의 상관이 크게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해서 이것보다 지금은 약간 더 그 정점의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한 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해볼 기회를 주죠.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일 때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것, 입어야 하는 것, 집안의 따뜻함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불행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가능성들은 그 가족이 평균적으로 8천만 원을 넘는 소득을 가지게 되면서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의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돈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불행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불행 예방제이거나 불안 완화제 역할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행복 촉진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지면서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태가 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돈을 벌라고 얘기하고 지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집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증폭시키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웬만큼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돈이 아니고 시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의 자원을 획득하고 또 사용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가끔 사석에서 심리학은 불안을 먹고 사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얘기도 하죠.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쉬는 동안 늘 우리 옆에 있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동반자입니다. 이 불안을 안 느끼려고 한다는 건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죠. 나의 불안을 왜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나의 불안에 질문을 던지는 이런 자세가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